오늘 욕먹을 각오로 소래포구를 찾는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여기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을 그냥 양심에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쉼터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젠가부터 이 안에가 어지르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를 잠가놓고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데 오시면은 그냥 이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러시면 아예 여기를 소래포구는 어르신들은 오면 안 된다고 아예 써붙이세요, 여기를. 이 자체를 관리를 해가지고 이거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여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어른들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르신들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기 편의주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관리자들을 다 같이 사회적으로 양심에 고발합니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은 요 위치가 소래포구역에서 월곶 넘어가는 그 지하철 요 밑에 여기가 상당히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놔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니까 오늘은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이제 11시 반이에요. 오늘 일요일 11시 반, 주말 되면 사람 많이 오시는데, 그다음에 평일에도 많이 오십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안에는 잠가져 있고 이래 놓고, 이래 놓으면 안 어지러지나요? 저 안에 열어놓으면 어지러지고? 그러면 여기, 그냥 안에 좀 관리하시는 분들을 더 두시고 홍보하시면은 그 정도는 들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일 것 같은데 그냥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 굉장히 좀 여기 소래포구가 여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체계 자체가 관리하는 곳이 어딘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짜 양심에 고발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공무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편의주의로 문 잠가놓고, 여기 문딱 이래 잠가놓고, 제가 여기를 얼마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열어놓은 걸못 봤어요. 먼저 축제할 때, 소래포구 축제할 때 열어놨나? 그때 열어놨는지 안 열어놨는지, 뭐, 한 번은 안 열어놨었는데, 뭐, 늦게 한번 열어놨을 건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 한쪽에 어르신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이거 좀 드시고 계시는데 아니 이거 드시고 이게 피크닉 나오면 어른들이 이거 한국 사람이 이런 데 와서 드시고 이런 거좀 홍보해갖고 청소 좀 하고 제대로 그거 하게 해야죠. 딱 막아놓고 자기네만 편하게 그럼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고쳐지기를 하루빨리 고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양심에 지금 고발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시간이 일러서 그렇죠? 이런 데 그냥 꽉다 차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이게 좀 되면은, 지금 11시 반이에요, 지금 오전. 오전 11시 반이라 그렇지. 와, 꽉다 찹니다. 근데 저 안에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지고 간다? 그럼 뭐 내가 어지고 가는 거 가서 문 닫은 거 어떻게 들었냐? 제가 여기 관리하시는 어르신하고 한참 전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고쳐서 이게 열어놔야 되는데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책상에 앉아갖고 공무원들은? 그럼 소래포구 여기는 어르신들 오지 말라고 그래야죠. 이게 뭐예요? 여기는 돈쓸 젊은 사람들만 오고 와서 먹고 놀고 갈 사람들은 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예. 여기 보니까 소래포구역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좀 가깝고 또 전철이 무료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전부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전부 바깥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저기, 요렇게.
저건 아니지 않아요? 저 건너편에도 보세요. 저 건너편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 저 건너편에 저 앉아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냥 길거리 여기 약간 안쪽에 앉아서 쉬시고, 저 좋은 데 내비두고. 저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와서 시찰하고 올 때 열어놓고 이렇게 관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나오면 이거 열어놓고 이거, 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예. 네. 지금 잠시 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해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워낙 안 치우고 어질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 활용하시는 분들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구로에 사는데 구로에 보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살아요. 특히 그쪽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사시는데 사실은 예고 좀 안 지키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담배 길거리 막 피우시고,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다, 일부 그러시겠죠. 근데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좀 그거를 하셔야죠. 공무원들은 편하게 있으면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네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를 지도하면서 좀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해야죠. 예, 여기가 시야 헛되 있는 데인데 일단 가겠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소래포까지, 소래포구역 지하철역까지 오면서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도 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나요? 담배 막 그냥 피우면서 가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 보여요. 저 지금 앞에 있으신 분도 담배 피우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나이가 무슨 벼슬은 아니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나는 해도 돼? 그런 생각 없어야죠. 젊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르신들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고 나는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